파나텍 DD1 PS4 버전을 구입했습니다. 아, 네, 미쳤지, 진짜. 이게 국내에서 판매가 되지 않는 제품이고, 애초에 아시아권에서 유통되지 않는 제품이기 때문에 구입할 생각이 없었는데, GT기어에서 그냥 직구하신 물건이 있더라고요. 이게 원래 쇼룸에 이제 진열을 하려고 구입한 것 같은데, 그냥 DD1을 쇼룸에 진열하게 되면서 이걸 뜯지도 못하고서는 가지고 계셨거든요? 그래서 그냥 제가 구입한다고 했어요. 대신 이제 GT기어에서 AS를 해주시겠다고 해서 구입을 했습니다.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런 거 처음 보시는 분들을 위해서 간단히 말씀드리면은 파나텍 제품 중 현재 그 플레이스테이션을 정식으로 지원하는 제품은 두 종류가 있습니다. CSL 엘리트 PS4 버전 그리고 DD1 PS4 버전이 있어요. 둘다 파나텍과 소니의 어떤 그 법적인 이유 때문에 아시아권에서는 유통이 될수 없는 제품이고요. 그래서 직구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이 DD1 PS4 버전이 파나텍 전체 제품 중 제일 비쌉니다. 이게 DD2보다도 한 100달러 정도 비싼 걸로 아마 비쌀 거예요. 그래서 DD2가 국내에서 한 250만 원 정도에 판매되는데, 그래서 제가 뭐싼 건지 비싼 건지는 모르겠지만은 AS 해주는 조건으로 250만 원에 샀습니다. 이 제품이 비싼 이유는 먼저 그 PS4 라이센스 때문이고요. 그 다음은 포뮬러 운전대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 운전대는 기존 그 한정판 운전대와 모양은 완전히 똑같고 색깔만 다른 제품입니다. 대신 이제 그 어드밴스드 페달 모듈도 같이 부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격이 이렇게 비싼 거예요. 운전대는 이제 사진으로만 봤을 때는 진짜 별로였는데 이 노란색 포인트 부분이나 아니면은 전체 플레이트 부분은 상당히 고급스러워요. 근데 이 새파란색만 좀 어떻게 했으면 좋겠지만은 뭐 나머지 부분은 생각보다 괜찮고 특히 베이스 부분에도 다른 DD와 다르게 미세하게 푸른색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건 상당히 고급스럽고 이쁘더라고요. 그 운전대 이 새파란색만 좀 에러예요. 아, 그리고 이제 지금껏 그 DD 영상 올리면서 한 번도 보여드리지 않았던 게 있는데 파워 서플라이가 어마무시하게 큽니다. 그냥 큽니다. 파나텍 DD는 전부 다 동일한 이런 이렇게 큰 파워 서플라이를 가지고 있고요. 제가 DD1도 한동안 가지고 있었고 지금은 DD2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또 분해하기 귀찮아갖고 뭐 가마 타이탄 거치대에 달았습니다. 이 자리가 원래 그 제가 풀스를 하는 자리거든요. 그래서 설치를 해봤는데 처음 구입하시면은 다른 파나텍 제품들과 마찬가지로 PC에 연결을 하셔서 펌웨어 업데이트를 한번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했는데 이게 업데이트를 3개나 하더라고요. 먼저 이 베이스 펌웨어 업데이트 이거 하면은 이제 뭐 운전대 캘리브레이션을 하셔야 하고요. 그 다음 이제 모터 펌웨어 업데이트 하면은 이것도 하면은 모터 센서 캘리브레이션을 또 하셔야 하고요. 운전대가 또 새로 나온 거라서 운전대 펌웨어 업데이트도 했습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써봤는데 별할 말이 없어요. 이거 그냥 플레이스테이션 지원되는 DD1입니다. DD1이랑 똑같아요. 기존 DD1이 PC 그리고 엑스박스 지원하는 그 라이센스 휠을 사용할 경우는 엑스박스까지 지원을 합니다. 그래서 엑스박스 휠을 달았을 경우 선택할 수 있는 모드가 PC 모드, 그리고 엑스박스 모드, 그리고 DD를 지원하지 않는 게임들을 위한 CSW 2.5 호환 모드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DD1 PS4 버전에는요, 똑같이 PC 모드, 엑스박스 모드, CSW 2.5 호환 모드, 그리고 당연히 이제 PS4 모드가 있겠죠. 그리고 또 하나 있는 게 PS4 호환 모드가 있습니다. 이거는 아예 파나텍 휠을 지원하지 않고 이 로지텍 휠만 지원하는 게임들, 대체로 뭐 옛날 게임들이 좀 많고요. 그런 게임들을 하기 위해서 이 제품을 G29로 인식하게 해주는 모드입니다. 가장 중요한 게 이제 플레이스테이션에서 어느 정도일까입니다. 그 중에서도 그란트리스모 스포트에서 어느 정도일까가 제일 궁금했습니다. 아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도 이게 제일 궁금할 거예요. 먼저 전제로 해야 할 거는 그란트리스모 스포트는 게임 자체가 포스트 피드백 효과가 많은 게임은 아니에요. 그래서 뭐 기대하지 않고 했습니다. 네. 먼저 제가 CSL 엘리트 PS4 버전을 가지고 있습니다. 역시 국내에서 구입할 수 없는 제품이고요. 그란트리스모 스포트가 파나텍 제품 중 유일하게 이 제품을 정식으로 지원합니다. 그래서 먼저 이 CSL 엘리트 사용부터 이제 설명을 드리면은 이 제품을 그란투리스모 스포트에서 사용하실 때 원래 그란투리스모가 효과가 별로 없긴 하지만은 이 게임 내 포스 피드백을 너무 높이면요 자잘한 효과들이 이제 클립이 돼서 많이 없어져요. 그래서 이 파나텍 제품을 사용하실 때5 이상 올리지 않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대신 이제 베이스 자체의 포스 피드백을 높이시는 게더 낫습니다. 또 거기에다가 이 CSL 엘리트 제품에는 튜닝 메뉴 중에 FEI, Force Effect Intensity라는 게 있습니다. 기본이 이제 50으로 되어 있는데 게임에 따라서 이게 너무 수치가 높으면요. 강한 피드백이 들어올 때 달그락거리거든요. Ja, der kann die Wildbässe hier wirklich sehr gut vernehmen, blockieren. Ich muss sagen, 그래서 좀 줄이는 경우가 많아요. 이 효과가 일종의 그 그래프상의 어떤 뭐 뾰족뾰족한 피크들을 좀 부드럽게 해주는 역할을 하는데, 그란투리스모 스포트에서는 이거를 이제 100으로 놓으면요. 나름 그 노면 마찰에 따른 어떤 진동이나 그런 느낌이 납니다.
주행 중에 지속적으로 진동이 느껴질 정도의 효과가 있어요. 그런데 말씀드린 것처럼 언더스티어 상황이나 이제 타이어 접지가 떨어졌을 때 이제 진동 비슷한 게 오는데 이 효과가 좀 굉장히 크기 때문에 굉장히 드르륵거려서 그래서 좀 부담스럽습니다. 그래서 이 FEI를 대개 50 정도로 놓고 사용하게 되는데 어쨌든 이걸 100으로 놓으면요. 노면 상태에 따른 어떤 효과가 꽤 온다는 거, 생각보다 온다는 거 이거 참고하시고요. 그래서 DD1 PS4 버전으로 그란투리스모 스포트를 해봤습니다. 아, 당연히 이제 PS4 모드로 했고요. 정말 기대 안 하고 했는데 애초에 그란투리스모가 2휠을 공식으로 지원하지 않으니까요. 아, 해봤는데 어? 괜찮은데? 생각보다 괜찮더라고요. 아, 뭔가 뭐 없던 효과가 더 생기거나 그런 건 아니에요. 이게 어떤 느낌이냐면요, CSL 엘리트에서 FEI를 100으로 놓았을 때 발생하는 효과들이 다 있어요. 그런데 그게 되게 부드럽게 존재합니다. 큰 효과가 있을 때도 엘리트처럼 드르륵거리지 않고 되게 이제 고급스럽게 고급스러운 진동이 있습니다. 뭐 DD니까 그렇겠지만요. 네, 그냥 DD다운 느낌이 있어요. 아, 다시 말씀드리지만 CSL 엘리트에서 느낄 수 없었던 효과가 새로 발생하는 게 아니라 거기에 다 있었던 효과들이 아주 고급스러운 느낌으로 표현됩니다. 결과적으로 당연히 CSL 엘리트보다 훨씬 좋다. 대신 가격은 뭐 한 4위에서 5배 정도 차이 나니까 뭐 당연히 좋아야죠. 자, 그 다음 말씀드릴 게 사실상 어떻게 보면 이게 더 궁금하실 거예요. PS4가 지원되지 않는 휠을 PS4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드라이브 허브라는 제품이 있습니다. 아, 저는 이거 잘 안 써갖고요. 어디 상품으로 이제 나눔을 했는데 뭐 가지고 계신 분들이 꽤 돼요. 그렇다면 국내에서 판매되는 그냥 DD1에다가 드라이브 허브를 함께 사용하는 것과 이 DD1 PS4 버전을 네이티브로 그란투리스모 스포트에서 사용하는 것이 정말 차이가 날까? 와, 이게 진짜 관건이죠. 이게 정말 관심이 많을 거예요. 국내에서 DD1 PS4 버전을 직구하시려는 분들의 거의 유일한 구입 목적이 아마 그란투리스모 스포트일 겁니다. 아, 그래서 제가 테스트를 해봤습니다. 처음에 제가 GT기어에서 일반 DD1에 드라이브 허브를 연결해서 같이 사용을 해봤는데 드라이브 허브는 DD 자체는 지원하지 않기 때문에 DD를 CSW 2.5 모드로 놓고 연결을 해야 합니다. 자, 그렇게 해봤는데 너무 별로였어요. 정말 아무런 효과가 없다고 느껴질 정도로 심하다 싶었습니다. 그리고 집에 와서 생각을 해보니까 이때 제가 드라이브 허브 펌웨어 버전을 확인을 안 했더라고요. 물어봤더니 그때 사용한 것이 최신 버전이 아니었습니다. 이게 최신 버전으로 확인을 해봐야지 정확하잖아요. 그래서 드라이브 허브 또 빌렸죠 뭐. 네. 최신 버전으로 펌웨어 업데이트를 한 후 다시 해봤는데요. DD2의 CSW 2.5 모드 플러스 드라이브 허브 그리고 DD1 PS4 버전을 CSW 2.5 모드로 놓고 또 드라이브 허브를 연결해서 해봤습니다. 이 상태가 그냥 사실 어떻게 보면 그냥 DD1의 드라이브 허브를 같이 사용하는 것과 뭐 똑같은 거예요. 이렇게 어쨌든 두 가지 방식으로 테스트를 해봤는데 그 결과는 와, 이 DD PS4 버전을 그러니까 그 네이티브 모드로 그란투리스모 스포트를 하는 것과 거의 똑같아요. 아주 괜찮아요. 아, 뭐 100% 똑같다고 할 수는 없는데 그러니까 이 차이가 약간 있습니다만 이 차이가 거의 뭐 처음 제가 느꼈을 때는 이게 플라시보인지 아니면 진짜 차이가 있는지 좀 헷갈릴 정도로 거의 한 뭐 95% 이상 거의 똑같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단지 아주 작은 노면 진동의 강약 차이가 약간 납니다. 이 네이티브에서는요 그냥 직선 구간에서도 좌우로 살짝 흔들리는 듯한 약간 노면 진동이 있는데 드라이브 허브를 사용했을 때 이 느낌의 강도가 약간 줄어요. 거의 이 차이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저처럼 신경을 써서 이걸 비교를 하려고 제가 주의 깊게 이제 느끼면서 했잖아요. 그렇게 하지 않는 한 어떻게 좀 느끼기 차이가 있다고 좀 느끼기 힘들 정도로 드라이브 허브를 사용하나 네이티브로 사용하나 동일하다고 말해도 무방한 정도입니다. 솔직히 저는 이제 그 네이티브로 하는 게 훨씬 낫기를 내심 바랬어요. 그래야지 제가 돈 지랄하는 게 어떤 자기 합리화할 구실이라도 좀 생기죠. 아, 그런데 거의 비슷하더라고요. 그래서 DD를 가지고 계신데 그란투리스모를 하기 위해 혹시나 DD PS4 버전으로 바꿀까? 라고 고민하고 계신 분들은 굳이 그러실 필요까지는 없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제가 이 돈지랄한 이 제품 자체는 가치가 있을까? DD니까 당연히 좋아요. 네, 뭐 엑스박스용 운전대만 하나 더 갖고 계시다면은 PC와 콘솔 모두를 공식적으로 지원하는 제품이죠. 아, 그러니까 이제 콘솔을 공식 지원하는 다이렉트 드라이브 베이스는 파나텍밖에 없는데 또 그 중에서도 플레이스테이션을 지원하는 유일한 베이스이기 때문에 그 점에서 가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제품을 단순히 플레이스테이션에서만 사용하는 목적으로 구입하는 건, 아, 뭐 자기 마음이니까 상관은 없지만은, 제 생각으로는 그런 거는 소위 요즘에 말하는 그 에바입니다. 너무 오버해요. 그래서 이 제품은 어떻게 보면은 PS4 전용 제품이라고 보시기보다는 PC용인데 플레이스테이션에서도 되네? 이게 순서상 맞는 것 같습니다. 물론 뭐 내가 내 돈으로 사서 풀스에서 쓰겠다는데 뭐 뭐라고 할 사람은 없겠지만요. 이게 뭐 콘솔에서만 사용하면은 제 성능을 다 낼 수가 없으니까 뭐 그런 게 좀 아쉬운 거죠. 마지막으로 결론적으로 PC에서 레이싱 게임을 주로 하시면서 가끔 나는 그란투리스모 스포트도 해야겠다 그런 분들한테는 뭐 직구하실 수 있으면은 괜찮은 제품 같습니다. 하지만 그냥 DD1의 드라이브 허브 사용한 것과 그닥 차이가 없다는, 네. 뭐 저는 이제 저는 구입했으니까, 네. 그냥 컨버터 연결하는 수고 하나 줄였다고, 네, 생각할래요. 네. 아, 내 돈이 250만 원. 아.